브리기테가 방밀이 빠졌고 겐지가 튕겨내기가 없고 자리아가 주는방벽이 없고 등필수가 궁극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혹시 제 마이크가 들린다면은 뭘 보고 있습니까? 둠피스 피일입니다. 둠피스 우클릭 빠졌고 애들 시선 다 끌어놨습니다. 자리아 피일입니다. 겐지가 질풍참이 없고 둠피스가 우클릭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리아가 세프가 없고 아나가 수류탄이 빠진 상황입니다. 라인하르트를 때리고 있고 겐지가 피일인 상황입니다. 상대 라인하르트랑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인하르트가 낙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시끄럽게 님이 브리핑이라도 조금 도와주던가. 원팡식 얘기하고 있구만. 시끄럽다 그러면은 브리핑할 맛이 나? 차단을 하던가. 죄송해요. 화이팅 화이팅. 둠피스가 피일입니다. 둠피스가 피일입니다. 둠피스가 피일입니다. 아, 내 에임은 0입니다. 라인하르트 죽는 방법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스 비트를 끄는 상황입니다. 라인하르트가 피일인데 낙사를 한 상황입니다. 자리아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리기테가 방밀이 빠졌고 겐지가 튕겨내기가 없고 자리아가 주는방벽이 없고 둠피스가 궁극기가 빠진 상황입니다. 나이스 자포 겐지 포커싱 내 겐지 포커싱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겐지 피일입니다. 겐지 피일입니다. 컷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정면 둠피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쓴 상황이에요. 망치는 트레이서가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다 누운 상황입니다. 저 리스폰 맞추기 위해서 자살한 거예요. 실족사 아닙니다. 와, 골로 떨어지진 상상도 못했네. 둠피스가 스킬이 없습니다. 둠피스가 우클릭이 빠졌습니다. 뽕받고 아무것도 못했네요. 저런 거를 뽕값 못한다고 하죠. 둠피스가 궁극기까지 썼습니다. 겐지를 유인하고 겐지가 반피이고 나는 역행을 썼고 전멸을 주기를 써서 탈출 작전을 펼치고 있고 라인하르트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리아 세포 없어요. 내가 비벼 믿어? 나 믿어? 리알토라는 전장. 저는 통계학과 출신입니다. 오버워치 관련해서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리알토 전장에서 1거점 완막할 확률 47%, 2거점 완막할 확률 37.8%, 3거점에서 막을 확률 28%입니다. 그 결과 뭐다? 우리가 3거점 끝까지 많이 뚫은 결과이다. 못한 것이 아니죠. 3딜이 잘 먹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기테가 내 눈앞에 있네. 와, 여기 어디야? 아나 컷입니다. 파라 반피입니다. 아나가 수면총과 수류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트레이스한테 죽어야. 어? 리퍼 왼쪽 방에 들어왔습니다. 리퍼가 피일입니다. 망령아가 빠졌습니다.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오케이 잘 막았습니다. 이상 통계학과 오버워치 논문 자료는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뽁!